앞으로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후 통첩과 같은 발표를 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12일 작년 7월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적절한 수출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수출 관리를 평가해 나간다고 반응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 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 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출 규제의 해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전제한 뒤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 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일본이 계속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 그런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한일 관계를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냐는 것에는 결국 한국 때리기가 정권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아베 정권 이후에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된 지지율 올리기의 일환인데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독도 근해에 일본 순시선을 보낸 정도로 한국을 자극을 했다면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 주요 물자를 수출 규제하는 국가 간에 있어서 거의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의한 보복 조치라고 해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 사슬의 핵심인 한국의 대표 산업을 공격한 것은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져가는 것은 아베 내각에 계속해서 터지는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국외로 돌리는 것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사학 비리나 벚꽃 스캔들 등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같은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아베 정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강한 한국 때리기 카드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내각은 이 사태 와중에도 계속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개헌의 목적은 역시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변모인데 만약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본은 한국 독도 등의 자국 방어나 영토 침략 등을 이유로 자위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 전쟁에서 실제 무력 다툼으로 번지는 국가 간에 있어 최악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에 코로나 같은 긴급사태 발생 시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아베 내각이 이번 일본 내 확산 사태를 매우 무능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아사히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72%의 국민이 개헌보다는 현 사태의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외교당국이 한국에 있어 마스크나 방역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나 각종 방역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다 못해 포브스 재팬에서도 한국 꼬리표를 태고 일본을 도울 수는 없겠냐며 익명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일본 경제, 한국 없이 확장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 정권 유지뿐만 아니라 일본에 도움이 되겠느냐도 궁금한데요. 사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해야만 국가의 경제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를 공격한 것은 매우 실수인데 최근 일본의 경제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자급으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만의 TSMC 등의 공장을 일부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언급을 하자 일본도 미국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인텔과 TSMC 같은 업체를 일본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글로벌 먹거리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일본이 첨단 산업에서 밀려나가자 자국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의존도를 벗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국 내 부품 소재 기업이 삼성과 하이닉스 의존도가 매우 크니까 인텔이나 TSMC 등의 대형 업체를 불러들여 일본 기업도 살리면서 반도체를 자급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일본과 한국 반도체의 미래. 결국 이것은 정치 외교 활동으로 출발한 정책이고 글로벌 업체가 일본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일본 자체는 지진 때문에 글로벌 업체가 대량 생산 라인을 갖췄다가 생산이 멈출 위험에 항상 처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웨이퍼 라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은 잦은 지진으로 생산에 방해를 받아왔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연구기관이나 협력업체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곧바로 입점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 세계 1위의 시각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연구 개발 센터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한국 클러스터에 133조를 쏟아붓는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업체도 굳이 자국보다는 글로벌 핵심인 한국에 붙어있는 게 나으니 이렇게 R&D를 통째로 옮기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 없이 자국 반도체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가속화하고 미국마저 반도체 자급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오히려 수출 규제를 거두고 하루빨리 협력 체제로 돌아서야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도 막상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들이 직접 해보니까 해결 가능한 게 많더라는 반사 이익도 봤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11일 수출 규제 관련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또 막상 해보더니 되더라는 자신감도 크게 얻게 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일본 정부로 인해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거대 업체와 잡은 손을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갔으며 수출 규제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점점 더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없는 손해가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은 한국의 막대한 여행 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특히 신음하던 지방 소도시의 상당 부분 경제 활성화를 해주는 데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최근 팬데믹 상황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진단키트 수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그래도 자국이나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상당히 해오던 편이었는데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오히려 자국의 피해는 눈덩이와 같이 커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최근 총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을 측근에 논할 정도로 그 지지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 처합니다. 이번 일본 경제의 수출 규제 철회 및 한국에 대한 입장을 전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가 날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호들갑 떨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아베 정부와 아베 지지층들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과의 관계를 추적하고 폭로하는 등 막 나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7일 워싱턴 발로 홍콩의 국가안전법 도입을 둘러싸고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미국 등 4개국의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도 참여를 타진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지만 일본의 결단은 구미 제국들과의 균열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트위터와 야후 재팬으로도 일본 내 보도가 되었으며 즉각 해외 통신사와 언론사에도 전송이 되었습니다. 야후 재팬에 보도된 교도통신의 기사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를 비난합니다.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는 중국의 왜 저자세인가? 시진핑의 방일은 필요 없다. 즉각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야 한다. 중국은 배려해주면 아첨한다고 생각한다. 아베는 의연하게 태도를 취해라. 언행이 말기적 증세를 보이는 중국 공산당의 수명은 다했다. 일본이 중공의 연명에 힘을 보태지 말아라. 왜 일본은 중국의 속국처럼 눈치를 보느냐? 아베 정부와 정치인들은 중국에 아첨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러한 댓글이 결국 아베 정부와 극우 일본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즉각 일본 네티즌들은 가짜 뉴스다. 어느 나라가 일본에게 유감을 표시했는지 확인해라 라면서 달려들었고 극우 언론들은 총 걸기에 보도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직접 중국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실망의 목소리를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네티즌들에 의해 트위터를 통해 인용되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개국에서 일본의 참여를 타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도통신의 보도는 거짓말이다. 4개국은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들이 모여서 한 공동성명이다. 일본은 5 아이즈 국가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모든 논리를 다 갖다 붙이면서 가짜뉴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측의 어느 인사의 잡담을 기사화한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즉각 기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한국과 가까운 교도통신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식입니다. 교도통신 등 공산계 언론은 한국의 열망을 복수 관계자의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조작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의 정식 발표를 기다려보자. 교도통신에 헛소문에 속지 말라 라는 트윗에는 교도통신을 비난하는 답글들이 줄줄이 달려있습니다. 여성지까지 나서서 교도통신 기사 가짜 확정 오보라기보다는 허위 기사이다 등의 자민당 의원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교도통신에 뉴스를 전송한 뒤에 인터넷과 아베 정부의 극렬한 반대 여론을 살펴본 뒤 갑자기 기사를 삭제해버립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산케이신문이 취재해보니까 교도통신의 기사는 망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흥분했습니다. 결국은 교도통신은 한국의 공작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장학생이다 라는 식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의 연합뉴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2019년 11월 8일 아시아태평양 통신사 기구 제17회 총회 소식을 찾아냈습니다.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문 교환 이후에 기념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고는 교도통신의 정체를 찾아냈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총회 참석차 서울에 온 미즈타니 토오루 사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연결시키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사장이 문재인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면서 그럴 줄 알았다. 역시 교도통신의 실체가 드러났다. 역시 한국의 공작이다. 일본 한국 대사관의 언론 장학생이구나 등의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말 극우 일본인들의 책동이 어설프고 어이가 없네요. 일본을 망신살 뻗치게 하는 언론은 모두가 한국의 언론 장학생이고 기사는 한국의 공작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일본 극우 네티즌들과 아베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세계인들의 눈치를 극도로 살피고 있기 때문이고 아베 정부는 단 하나 남은 아베의 자랑거리인 외교력이 지적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의 보도는 세계를 향해 발신하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트 타임이나 재팬 타임스 등의 영자신문에 즉각 게재가 되었습니다. 영자신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의 일본을 망신주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일본의 외교 자체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고 미국 측에서도 일본 측에서도 유감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었다 라는 증거로 보게 되기 때문에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이런 표현은 아베 정부의 외교는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완벽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다 라는 것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말도 되지 않는 호들갑이지만 트럼프와 아베, 미국과 일본은 완벽한 콤비이고 브로맨스이다 라는 것이 아베의 최고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들갑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데일리 신초는 중국 비판 성명에 참여 거부 보도 파문에서 아베 정권이 소극적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그동안의 아베 정권의 반응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자민당의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인터넷이 발칵 뒤집혀지면서 소동이 벌어졌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드디어 오락가락하는 아베 정부의 양다리 외교는 어느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아베 정부와 일본인들의 호들갑이 불쌍합니다. 뭐든지 한국을 갖다 붙이면서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에 불을 붙여보려는 난리도 안쓰럽습니다.